있어? 네. 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뭐 혹시 싸웠어? 맞아. 네. 싸웠어. 왜? 비밀이야. 왜? 그 비밀 지켜줄게. 나도 비밀 있다. 뭔데? 아 비밀이지. 축하해. 축하한다고? 고마워. 비밀 생긴 거. 팬들 너무 축하해. 고마워. 이게 뭐지? 서로 좋지 않은. 안녕.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그랬지? 내가 구슬 안 넣었나? 응. 손을 쥐고 쓰레기 못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 아 입구를 넣었나? 척 뜯는 거 같아서. 그래서 손이 없으니까 그렇지. 좀 촉촉한데? 아 이게 또 머리를 이렇게 안 붙이고 하니까 약간 좀 허전한 거 같아서 다시 고민이야. 아니야 귀여운데.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언제로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근데 분장팀 쌤이 사실 좀 편하신 나도 편하고 친구들도 편하고 이게 안 붙이는 거 왜냐면 조금 더 퇴근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또 머리를 다 떼고 퇴근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그게 아니라서 또 사실 뭐 짧은 머리는 퇴근해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기도 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아, 너무 말티즈 같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귀여워. 디아가 이렇게 귀엽다. 머리가? 하, 됐어요. 그래서 오늘 고민이 좀 됐어. 근데 나 벌써 20몇 회차다 와? 21회차. 오늘이? 오늘. 이제 8회 남았어. 헐, 난 다음 주가 연공이 나오고요. 연속으로 3일 내일이 나오더라고요. 하.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인 건 너무 좋은데 왜 연속 세 번인 건지. 진짜 너무 슬픕니다. 이게 다른 작품도 물론 힘들지만 이 작품 한번 하면 이렇게 하잖아?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더 힘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연속 3일 지금 연속 이틀째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커튼콜에서 키링대를 몇 번, 몇 명 봤는데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겨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 되게 가까이서 보던 어필인데 부담스럽지 않아? 잘 보여?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 아니 가끔 너무 내 코만 보이는 거 아닐까? 콧구멍만 보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 특히 오피서. 오피서는 진짜 그거 오피서 안 가? 아 오피서는 왜 오피겠어?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하는 자리였으니까 그것이 좀 뭔가 가깝지 않나. 진짜? 근데 눈이 나빠서. 눈이 나빠서? 안경을 바꿔야겠는데? 가까이서 보면 좋지. 좋은데 목 아픈 거 빼면. 목이 아프잖아. 목도 아프고 나 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잘 보여요. 잘 보여요? 2층도 잘 보여. 아니 2층 잘 보여. 2층 맨 앞에도 제가 드라이 리허설이 아니라 뭐야 드레스 리허설 때 봤는데 잘 보이더라고요. 고래도 잘 보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얼마 안 남은 공연 아주 소중하게 우리 해보자고. 키링들 벌써 걱정하더라고. 키링들이 얼마 안 남은 공연 때문에 이거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되냐고. 유정이도 끝나서 적적한데 수현이마저 끝나버리면 어쩌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응? 뭐가 스포? 이번 연도는 아니야. 그래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연도 지금 10월? 아 10일? 모르겠어. 정확하게 나는 말해줄 순 없지만 어쨌든 정말 열심히
힐링즈를 빨리 만나려고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근데 빠르면 뭐 정말 빨라질 수도 있고 늦으면은 내가 미안한 거고 아니야 늦으면 내 쌍 연애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 늦어도 괜찮아 있으면 됐어 아니 있어 그리고 어 여기까지 나도 잘 모르겠고 뇌에서 지진이 났고 점점 생각할 어 그건 해야 되겠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 지금 어쨌든 그렇다 근데 스킬링들이 더 좋아할 꺼리들로 찾아올 것 같다 아 기다리고 있을게 아 와 기대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다 아닌데 뭐 응 뭐지 말을 엉금하게 말하다 말면 아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다 말은 어쨌든 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캔들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부치 하나는 뭐 10회도 안 남았지만 그건 괜찮아 지수형만 보면 돼 그래도 부치 하나로서 또 부치 하나네 태경이로서 캐릭터를 이렇게 너무 자주 만날 수 있었어서 난 너무 행복했어 아직 안 끝났지만 그냥 미리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사랑의 불시착 때는 캐릭터를 만날 수가 없었잖아 사랑의 불시착을 일본에 두 번이나 하면 뭐하냐 캐릭터 못 만나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캐릭터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키링들도 우리 남은 시간 아주 눈에 쏙쏙쏙 잘 이렇게 담아가면서 이렇게 잘 보내보자.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막 아, 또 오메블 먹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 메이비. 듣고 있나? 어쨌든 누구한테 기다리는 거지? 어떤 곳에다가 일단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해보자고. 내가 앞으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 캐릭터들이랑 또 같이 할 수 있을 건덕지들이 있으니까. 잘 우리 잘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7년을 잘 지내왔지만 남은 7년 어떻게 더 해줘야 해? 7년. 아 그러네. 아 그런 거네. 아니지. 앞으로 그 내가 아프지기 전까지 아. 내가 건강할 때까지 우리 아주 같이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나 건강해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잘 챙겨 먹을 거야 운동했어 왜냐면 난 손이 아파 난 발목도 안 좋은 걸 아 진짜 좋은 데가 어디예요? 좋은 데요? 아 좋은 데 그러게 그럼 복근 운동 복근 운동? 새로운 곳이 생겼네. 그치만 좋은 건 또 운동해야지. 나 다음 주 필라테스 갈 거야. 다음 주에 또 무창이지. 뭐라고? 다음 주에 또 갈 거니까. 너도 건강하지. 저는 건강한 게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요. 다음 주 목금토였나? 수목금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내일도 있긴 하지만. 내일 또 밤공이잖아요. 또 내일 밤에 보면 또 다음날 키링들은 또 출근할 거 아니에요. 아 또? 나도 내일 또 쉰다고. 내일 쉰다고. 아 내일 아니야. 난 내일 나는 일해. 난 일을 내일도 일하는 걸? 월요일날 쉰다고. 아니야. 쉴 수 없어. 일요일을. 아 월요일날. 그러니까 키링도 나도 다 내일도 잘 파이팅해서 만나고 파이팅해서 다음 월요일도 잘 지내고 자고요. 파이팅 오늘 전체공개도랑 막공이 갔는데 맞아요 알았어? 맞아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어? 벌써 막공이 생기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 고현이 그래서 다시 자랑을 했지 아 진짜 부치는 게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정말 아쉬워 지하나니 근데 늘 모든 뮤지컬 공연하면은 끝나면 아쉽다? 할 땐 있는데 이게 인생이 아니까 있을 때 잘하자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이 작품이 끝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팬들을 만나거나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만나거나 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될 테니 너무 우리 모두 아쉬워하지 말자. 오케이? 네. 뮤지컬 계속 할 건가? 뮤지컬? 뮤지컬 할 수 있으면 계속하면 난 너무 감사하지. 그렇지만 팬들이 또 노래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수로 앨범 내는 것도 너무 원하는 걸 알아다니까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거고. 솔로? 솔직히 뭐 내가 뭐 누구랑 할 사람이 있나? 무슨 아니 뭐 노래를 할 거면 혼자 하지 뭐. 내가 누구랑 할 사람이 없어. 키리는 같이 하실래요? 제 앨범 피처링 하실래요? 아니 저 필라 앨범 나 정말 열심히 혼자 하겠죠? 아마 하겠죠? 갑자기 이랬는데 막 듀엣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야. 혼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거 뮤지컬 하느라고 살짝 바꿨던 발성을 다시 살짝 가요 발성을 다시 바꾸는 기간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노래 불러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너무 뮤지컬 노래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넘버들만 해서 또 받아듣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받아들으면서 같이 작업도 열심히 하고 해서 아주 11월, 12월 작업실에 박혀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박혀만 있지 말고 맞아요? 환기도 하고 어떤 거? 환기 이 환기 말고 너의 부킹을 보기 싫어 프렉시하고 난 또 작업실을 걱정해주는 거야 소중한가 봐 거기서 환기하고 그럼 작업실 환기하고 나도 환기하고 해서 재밌게 잘 또 연말까지 진행해야지. 우리 팀들도 아니야 벌써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이거는 마지막 날에 막 그날 울면서 할게. 진짜지 안울거면서 응답을 했어. 하지만 난 한입 두 말 맨이거든. 맞아 모의에서 먹었다. 어쨌든 오늘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케이님. 항상 응원해주고, 살펴주고, 아껴줘서, 덕분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맨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평생, 나 아프기 전까지 같이 하자고. 알겠지? 네. 오늘 막공 소감 같아. 아니야. 막공 소감은 따로 할 거야. 아, 너무 무서워. 아, 미안해. 사진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 찍으실래요? 원해요? 원해요? 그럼 오케이. 나도 원해요? 안 원해요? 바람 맞았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 찍을래요? 내가 찍고 싶은 것 같은데 안 돼요? 찍고 싶어요? 찍어도 되죠?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찍읍시다. 고마워요. 아, 우리 사인도 할까? 네. 맞잖아요. 그거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고래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었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 편지를 제가 다 지금 받은 거겠죠? 아, 아니겠죠? 오늘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안 돼요. 소파 이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 브라트. 나머지 형제들이 올라오고
그렇겠죠? 올라두기, 튀겨주기 느꼈을까요? 그렇다면, 뭐, 언제나 쓰이지 않을까? 내장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아이스대로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리서 온 그림들은 더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고. 집에 조심히 가고, 내일 또 마늘 킹들을 만나고, 실 킹들을 키고. 이거 화장실 키고 진짜. 세상 아웃도 좋아. 아, 근데 그거는 좀, 띠를 좀 봐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막내 입을 수도 있고. 왜 사귀는 거야? 아, 그냥 자켓이. 그냥 자켓인데. 뭔가 좀 갑자기 자켓을 입고 나타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루고 있었는데 조만간 끝나기 전에 꼭 입을게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재현이 정말 잘 보내고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귀여운 소리만 들었어요. 귀여운 소리요? 감사합니다. 귀여운 소절? 귀엽다. 귀엽다. 윙크도 해주세요. 어떤 거요? 거기서 윙크요. 귀여워. 여기 답답. 귀여워. 아, 눈을 돌려버리시면. 오늘 스티치와 함께. 안녕, 사키오. 안녕, 수고했어. 안녕.